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해 저희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HOXY!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딱딱한 군대? 에이, 그게 언제쯤 군대 얘기래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또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수송에도 병력 500여 명이 투입돼서 유통과 수송 전반을 책임졌었죠. 네, 맞습니다. 정말 이번 코로나19 시국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건 자랑스러운 우리 장병들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백신 수송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철책 해연 등 경계작전 투입 장병 먼저 백신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대상은 최전방 감시초소와 일반 전초 등 비무장지대 내 철책 경계와 해안 경계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이 코로나19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이 되고요. 국방부는 군인 예방 접종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등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장병을 행군기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힘차게 행군기 달려볼까요? 네. Let's go! 핫! 행군기 연애 상담소 프리안 사랑.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 상담소 프리안 사랑. 네,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프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나요? 아, 오빠, 저 전보다 눈이 좀 작아진 것 같지 않아요? 아, 네, 너무 작아졌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눈도 단추구멍만 해지고, 아, 입꼬리도 이렇게 점점 처지는 것 같고, 아, 마음에 드는 데가 하나도 없네. 아, 요새 주사를 좀 안 맞았더니 그런가, 어떡하지? 아, 지금까지 그러면 계속 맞고 있었던 거구나. 아니, 수빈 씨 오늘 왜 이래요? 아니, 지금 충분히 예쁩니다. 아, 그래도 자꾸 예뻐지고 싶은 게 여자 마음이라고요. 제 마음을 오늘 고민 사연 속 여친이 가장 잘 알 것 같습니다. 자, 얼른 만나볼까요? 여러분께 달라진 제 여친을 고발합니다. 오늘 여친은 더 이상 제가 알고 있던 여친이 아니에요. 처음 제가 사랑에 빠졌던 모습과는 180도 바뀌었다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입대 전. 오빠, 오빠!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오늘 오는 길에 중학교 동창 만났잖아. 근데 대박! 완전 못 알아볼 뻔했다. 왜? 너무 오랜만에 봐서? 아니, 오랜만에 보니까 애가 몰라보게 달라진 거야. 완전 여신 됐다니까. 그래? 뭐, 다이어트해서 더 예뻐졌나? 아우, 답답하네. 그게 아니라 걔가 쌍수를 했는데 어우, 쌍수하니까 그거 완전 말도 마. 완전 인간 승리 막 그런 건가 봐. 딴 사람이야. 쌍수 요즘 많이 하긴 하더라. 아, 그래서 말인데 나도 좀 쌍수 좀 할까 봐. 나 어릴 때부터 쌍꺼풀 없어서 진짜 콤플렉스라 그랬잖아. 오늘 동창 보니까 진짜 너무 하고 싶더라. 아, 나 왜 진작 안 했나 싶기도 하고. 뭐? 안 돼! 내가 이 초롱초롱하면서도 시크한 무쌍의 매력에 반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 말 믿어. 3개월 후. 수민아, 나 분수대 앞에 도착했는데 어디쯤 왔어? 나 거의 다 도착했어. 오빠가 좋아하는 핑크색 원피스 입고 왔다. 대박. 진짜 얼마 만에 보는 거야. 유유. 내가 첫 휴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오늘 우리 수민이가 너무 눈부셔서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거 아니야? 아우, 진짜 부끄럽게. 저 오빠 아니야? 오빠, 뒤 좀 돌아보세요. 도착했어? 어디? 어디? 야, 뒷수민 너. 설마? 짠! 오빠, 나 더 예뻐지지 않았어? 휴가 나오면 보여주려고 일부 말도 안 했지롱. 너 설마 혹시... 자기야, 왜 말이 없어? 응? 내가 전부터 눈이 콤플렉스였다고 했잖아. 어때? 수술하니까 조금 더 예뻐지지 않았어? 다들 예뻐졌다 그러던데. 내가 쌍수하지 말라고 했잖아. 유유. 나는 그때 그 무쌍이 좋았다고. 여친이 어느 날 말도 없이 성형수술을 하고 나타난 겁니다. 듣고 반대하던 제 의견은 무시한 채로 성형하고 바로 만난 상황이라 기분이 쏙 안 좋더라고요. 이건 그냥 통보잖아요. 물론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전 무쌍이 너무 좋았거든요. 행군기 형님, 누님들,
성형전 애인한테 상의해야 한다는 제 생각이 이상한가요? 말씀 좀 해주세요. 야, 이게 여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나 짠 하고 나타났는데 성형을 하고 나타난 거죠. 휴가 날 처음 보고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얼굴이 있는데 나타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깜짝깜짝 놀래죠. 다른 곳은 조금 사실 야금야금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사나 이렇게 조금씩 타는데 눈은 티가 나요. 그렇죠. 눈은 정말 확 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요즘에 예전과 좀 달리 성형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세금 느끼고 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요즘에. 네, 맞습니다. 우스갯소리로 10명 중 8명은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하는 경우도 그렇죠.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남자들도 그냥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성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사연처럼 쌍꺼풀이 아니고 남자들은 제 주변을 보면 코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 코가 아예 거의 없다시피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코가 되게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코 성형 했냐라고 했는데 자기네 집앞 모든 사람들이 다 코 성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부터 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유전이구나. 그거는 사실 뭐 본인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 수술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주변에도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한 대여섯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뭐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자잘한 시술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예? 했어요? 저도 그 코를 하고 싶었는데 예, 무서워서 아직 못 하고 있어요. 할 예정입니까? 월급 열심히 모으고 있다고. 근데 확실히 과거와는 좀 성형 수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는 뭐 연예인 누가 갑자기 좀 얼굴이 바뀌었다 성형했다 그러면 막 이렇게 안티 생기고 막 이렇게 좀 비난 여론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성형을 해도 그게 뭐 흠도 아니고 그렇죠. 또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컴플렉스를 고치거나 좀 자존감을 좀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는 또 다들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 이 고민 장병한테 남자친구한테 얘기 안 하고 성형을 했다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들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애인이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성형을 했어. 그럼 어때요? 서운할 것 같아요? 뭐 일단 수술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기분이 저도 서운할 것 같아요. 일단 뭔가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나랑 그렇지. 상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내 얼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남의 꼭 허락을 받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론적으로 뭐 나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한 게 아니면 사실 상관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한테 닥치면 저도 조금 서운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사실 자기가 자기 얼굴 성형수술 하는 건데 근데 막상 여자친구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너무 하고 싶어요. 지금 쌍수가. 근데 한번 얘기를 했는데 하지 말래. 그러면 몰래 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상대방이 수술을 하겠다! 라고 해도 돼요. 안 물어봐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말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단 얘기를 하면은 안 서운할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네네네, 그쵸. 근데 얘기를 해도 문제인 게 하지 마. 넌 지금이 예뻐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어. 그것도 또 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나 성형수술을 야, 잘 생각했어. 야, 너 진작 했어야 돼, 너. 많이 서운하잖아요. 맞아. 내 친구들도 너 눈 해야 된다더라. 쉽지 않은 문제네요, 진짜. 아니, 근데 어쨌든 본인 얼굴은 본인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들고 다녀야 될 얼굴이고 들고 다니시네요. 계속 이제 이 얼굴을 아침마다 보는 것도 나고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나니까 그냥 본인이 결정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부작용이나 뭐 그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하고 싶어 친구가 했는데 예쁘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의사랑 충분한 상담을 해서 좀 결정을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그 남자친구분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할 겁니까? 지금 딱 이런 상황인 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얼굴이. 근데 방금 얘기를 들으니까
하지만 내 얼굴이 내가 내 들고 다닐 거니까 네. 동의는 상관없다. 저도 사실 말 없이 성형을 하고 나타나면은 깜짝 놀라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놀랄 수는 있지만 과연 내가 화낼 수 있는 입장인가 생각해보면은 화를 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신체적 뭐 자기 결정권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건 결국 본인에게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결정에 대해서 놀랄 수는 있지만 화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 정도? 그렇죠. 그리고 특히 사연에서 고민장병 여자친구는 평소에 쌍꺼풀 없는 눈이 진짜 콤플렉스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이 수술을 통해서 자신감을 찾았다, 뭔가 생활에 활력이 생겼다 이러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보거든요. 맞아. 네. 근데 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장병이 반한 포인트가 여자친구의 쌍꺼풀 없이 그렇죠. 그 예쁜 눈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취향일 수도 있고 그런 눈이 또 유행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뭐 박소담 씨, 김고은 씨, 뭐 레드벨벳 슬기 씨 등등 무쌍이라서 인기 많은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마음은 지금 그런 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의 매력 포인트가 없어졌다. 와, 저는 이 말이 지금 방금 이 멘트가 정말 그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드네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집에 계시는 회장님을 처음 봤을 때 반한 포인트가 쌍꺼풀 없는 예쁜 눈이었어요. 눈에 반해서 사귀게 됐는데 요즘 들어서 오빠 나 쌍수 하면 어떨 것 같아? 라고 요즘 부쩍 물어봐요. 만약에 했어? 근데 좀 완전 딴 사람 될 거 아니에요? 입꼬리가 올라가네요. 아니 뭐 아니 그러니까 16년을 이제 살다 보니 뭔가 좀 다른 사람이랑 사는 거 아 솔직히 예. 고민이에요, 요즘 사실. 예, 고민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반했던 외모 포인트가 사라졌어. 호감도가 달라질 것 같은데 다들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게 처음엔 싫어한다. 맞아. 처음엔 싫어하는데 또 이렇게 또 붓기 이런 게 좀 가라앉고 정착하고 정착이라고 하죠. 네. 정착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네. 정착이 뭐 몇 개월이라고 하지만 사실 1, 2년 걸린다 하면서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다운그레이드가 되느냐의 차이인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전이랑 비슷한데? 뭐? 했는데 안 바뀌었어? 했는데 그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쵸.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부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위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귀, 막 턱 이런 데는 사실 크게 영향을 안 미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눈은 쌍꺼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제가 생각해도 어느 날 갑자기 쌍꺼풀이 생겼으면 좀 연애 기간, 만난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은 게 연애 초기에는 얼굴을 오래 본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본 얼굴이랑 지금 본 얼굴이랑 계속 비슷해요. 근데 성형을 하면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는 건데 연애 기간이 길수록 어차피 얼굴은 변하니까 성형으로 변하든 뭐 살이 쪄서 변하든 뭐 주름이 생겨서 변하든 결국 변함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민장병 여자친구의 성형에 대해 갑론을박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럴 땐 말이죠. 네. 한 방에 정리해 주시는 분이 한 되세요. 한 방에. 안녕하세요.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 저격, 여심 탐구 분석. 꽝! 연인이 숨기면 서운할 것 같은 비밀에 대해 미혼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은 성형 또는 화장 전 모습을 1위, 월급과 재정 상태를 2위로 선택한 반면 여성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1위, 가정사를 2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많은 남성들은 연인이 성형 이야기를 숨기는 것에 서운함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고민장병의 서운한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 남다른 여자랑 진짜 느끼는 게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여자친구가 숨기면 서운할 것 같은 비밀 1위가 성형이라는 게 좀 전 놀랍고 결론은 숨기지 말고 쿨하게 얘기하라는 말이잖아요. 오빠 나 뭐 콤플렉스여서 쌍수했어 이 정도는 이해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장병에게 해결책을 줘야 되는데 상의도 하지 않고 성형을 한 여친이 서운하다는 고민장병에게 어떤 해결책을 저희가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여자친구가 오랜 고민 끝에 내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싶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연인이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상의하고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걸 좀 어른스럽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리고 고민장병에게 여자친구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여자친구가 미리 성형수술 하겠다고 말을 했다면은 우리 고민장병이 흔쾌히 그러라고 했을까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고민장병이 처음에 내 무쌍에 반했다고 하니까 선뜻 말을 하기가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쌍꺼풀을 너무 좀 크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쌍꺼풀이란 게 피곤해서 생길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 뭐 눈이 좀 이제 주름이 생기면서 생길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 위에 줄이 하나가 더 생긴 거지 여자친구가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맞아, 호박에 줄 하나 더 넣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아요? 호박이라고 하죠. 사과. 네, 죄송합니다. 빠져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인권 침해인가요? 좀 준비해 주시죠. 그래서 그 여자친구의 얼굴에 단점이라고 그걸 생각하지 말고 좀 지금 어색하겠지만 장점을 계속해서 줄이 생겼네 이걸 이제 장점으로 바라보고 매력으로 바라보는 이제 노력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도 사실 고3 때까지만 해도 제가 무쌍이었어요. 저도요. 예, 네, 근데 오른쪽이 대학교 1학년 때 생기고 이 왼쪽이 개그맨 되자마자 생긴 거예요. 진짜 정말 생겼구나. 힘든 시기였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연극 연습 때문에 고생해서 생기고 이거는 개그맨 그 막내 때 너무 힘들어서 그때 생긴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맞아. 조금 나이가 들면서 생긴 그러니까 이게 쌍꺼풀이 주름이 주름. 맞아요. 나이 먹어서 생긴 주름이에요. 맞아요. 제가 고민장병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친 쌍수할 때 돈도 안 보탰잖아요. 그리고 뭐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예뻐졌다고 그래요. 해주세요. 맞아. 이미 벌어진 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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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뭐라 그러면은 혹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여자친구의 외모가 아주 조금 변했을 뿐이지 고민장병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이 변한 건 아니니까요. 여친이 내가 좋아하는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남아주길 바라는 건 고민장병의 이제 너무 과한 욕심이지 않을까.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까지 사랑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형 누나들의 진심 가득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복이 연애 상담소 프리한 사랑으로 연락주세요. 기막힌 솔루션은 기본, 푸짐한 선물까지 옵션인 거 아시죠? 프리한 사랑은 장병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장병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장병의 인권을 사수하는 그분 슬리피스 준비됐죠? 네! 시작해볼까요? 안전한 병영, 열린 병영, 인권 보장하지! 하지.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Let's go! 인싸가 되고 싶은 마음 인대심마 너무 줄였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제나 있습니다. 인싸가 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오늘 정의병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든다고 하는데 네. 과연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옛설 군설! 충성! 충성! 그래, 다들 어디 갔지? 아, 다들 연병장에 축구하러 갔습니다. 정의병은 축구 안 가나? 전 축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축구 안 좋아한다면서 축구화는 왜 들고 있지? 설마 선임들이 안 끼워준 건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축구할 때마다 맨날 지는 바람에 욕먹느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저는 축구뿐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실수해서 미운 털만 박히고. 너무 짜다. 어떡해. 너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예? 내가 도와줄게. 소대장님께서 말입니까? 그래. 이제부터 핵인싸가 될 준비해라. 핵인싸? 정진아, 할 수 있다. 화이팅! 할 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 아, 소대장님이 도와주시나 보네. 잠시 뒤. 정진아. 예?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보자. 예, 소대장님. 이 손에 표정 봤어야 돼. 야.
기훈아, 너 아까 킥패스 죽여줬다. 아니, 이건데 인터셉트부터 시작된 거지.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음료수인데 시원하게 목 좀 축이십시오. 잠깐. 너 이거 먼저 먹어봐. 독탄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이야, 정준아. 너한테 이런 센스가 있다니. 야, 완전 시원한데, 야. 야, 고맙다. 아, 이거 뭐 고맙다. 뭐 성의를 생각해서 먹어는 드릴게. 다음 날 소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또 뭘 하면 좋을까? 이거 뭐야? 아, 이거 박진호 상병이 외반 나가서 입는다고 다림질하려고 꺼내놓은 겁니다. 그래? 또 다림질하면 나지. 어디 실력 좀 발휘해봐. 오? 어? 한 시간 뒤. 아, 이제 다림질을 해볼까. 박진호 상병님, 직접 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응? 제가 이쁘게 다려놨습니다. 짜잔. 오, 네가 했다고? 예. 웬일이야 정준아. 오, 대박. 잘 갔다 오십시오 외방. 뭐야, 내 칼주름 다 어디 갔어? 다 다 다 다리는구나. 너는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해가지고. 아, 저 상병인데 다시 잡아. 아유, 미워. 너무 미워. 죄송합니다. 아, 진짜 싫어. 아이고, 언제나 살려. 아. 다음 날 소대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직 포기하긴 일러. 이걸로 김혜경 병장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다. 이거는 명탐정 코난 아닙니까? 김병장이 추리소설 만화 강이잖아. 괜히 저 때문에 돈까지 쓰시고. 돈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중고서점에서 싸게 샀으니까 네가 선물하도록. 감사합니다. 한 시간 뒤. 아, 야, 아유, 아우, 심심해 뒤죽었네 이거 진짜. 아, 김혜경 병장님. 왜? 이거라도 좀 보시겠습니까? 짜잔. 야, 이거 추리만화잖아. 이거 아직 안 본 건데. 이야, 이 자식 의외로 쓸모가 있다니까. 재밌게 보십시오. 그래, 고맙다. 야, 정진아. 예?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장남 아니고 막내입니다. 뭐 하는 거야? 야. 예? 첫 페이지에 이렇게 범인 이름 적어놓고 나보고 보라고?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넌 가만 안 둔다며. 죄송합니다. 정진아. 나서도 이거 찍어놓고 있어. 야, 이. 다음 날. 아우, 따분해. 야, 오늘은 축구하러 안 가냐? 아니, 축구공에 바람이 없는데 바람 넣는 펌프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 말입니다. 야, 없으면 군생활 끝내냐? 아, 주말에 축구 못하니까 미치겠네. 아. 선생님, 중성. 다들 축구하러 나가야지. 이것은? 아까 보니까 정진아 이명이 열심히 바람을 넣고 있더라고. 야, 정진아. 나 같으면 고생한 정진아 이병을 꼭 껴서 같이 축구를 하러 갈 텐데 말이지. 아유, 당연하지 말입니다. 지나 꼭 껴서 하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하도록. 감사합니다. 충성. 이상한데? 야, 뭐 축구하러 빨리 가자. 가자. 네. 김병장님, 이거 공에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지 말입니다. 이렇게 단단한 공으로 쳤다가는 발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 못해 이거. 못 써. 아이, 정진아. 어떡해. 소대장님의 기막힌 어시스트 덕에 나를 향한 따돌림은 더욱 심해져만 갔다. 자, 오늘도 우리의 정이병이 또 곤란에 처했습니다. 네.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속상한 게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더 잘하는데 결과가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 그게 진짜 속상하죠. 네. 이상한 게 또 군대에서는 평소 잘 되던 것도 실수를 하게 돼요. 특히 또 이병 때는 심한데,
괜히 긴장해서 이제 말 실수, 말도 버벅대고 주목받고 싶은 마음은 엄청 있는데 자꾸 실수하고 그 실수를 또 하고 아이고. 그러면은 또 완전히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맞아요. 네. 근데 군대 가면 안 그러던 사람도 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걸까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러셨나요? 저는 일단 제가 이제 연극영화과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대대를 통틀어서 연극영화과는 저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많이 불려 다녔어요.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싸 아닌 좀 인싸처럼 네, 됐죠. 군대에서는 그런 말이 있죠, 사실. 뭐, 치지 마라. 이런 말은 있어요. 중간만 해라. 네, 중간만 해라. 그래서 안 튀고 싶은데 네. 조용히 있다 보면 좀 챙김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선임들한테 예쁨을 못 받으면 좀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주목받고 싶고 인싸가 되고 싶은데 아, 또 인싸가 되면 또 피곤해지나? 작업도 내가 더 많이 해야 되나? 막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군에서는 다 같이 운동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뭐 살면서 별로 아, 인싸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이제 저희 부대에서 한번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달리기를 좀 잘하는 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계주를 하는데 이제 계주 선수가 돼서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죠. 역전승 같은 걸 하고 싶은 약간 그런 게 욕심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네, 할 말이 슬프네요. 네. 네. 잘 안 됐다. 네. 자, 원보람 법무관님은 진짜 전혀 안 그럴 것 같았는데 또 우리 법무관님까지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군대에서는 확실히 좀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긴 그쵸. 해요. 자, 근데 군대를 떠나서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좀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그럼요.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전 다 있다고 봐요. 약간 우리에게 그 관종의 끼가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다 있어요. 네.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솔직히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그 주목받고 싶은 것보다 저는 집에서 또 진짜 인정받고 싶은데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잘한다 잘한다 하면 저는 좀 더 잘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줘 집에 가면 그래서 너무 많이 슬퍼요. 근데 꽁트 속의 정의병은 이제 성격상 인싸가 못 될 것 같은데 딱 보면 인싸들만의 이제 공통된 성격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좀 외향적이고 밝고 분위기 메이커다라는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눈치도 좀 빠르고요. 그리고 눈치도 빠르고 어느 정도 트렌드에도 빠른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화 소재가 마르지 않게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 계속 새로운 소재를 들고 오면서 얘기거리를 만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좀 낯가림이 없어가지고 어떤 맞아. 사람이랑 있어도 좀 친화력이 있는 친화력이 갑인 금방 친해지고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 많지 편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반대로 제 주변에도 보면 자기 일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라는 주의도 있어요. 굳이 눈에 띄는 것보다 오히려 중간이 낫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사회 마찬가지로 군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최고다. 제 모토예요. 아. 튀어나온 못은 맞는다. 박히지. 세게. 사회생활하는 친구들 보면은 눈에 띄는 것보다는 딱 중간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싸는 눈에 띄잖아요. 그럼 오히려 단점이 또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여기저기 많이 불려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 어떤 휴식권이 좀 보장이 안 돼. 주말에 선임들 엄청 깨워. 뭐 재밌는 일 없냐고 물어보고 뭐 이쪽에서 대야 어딨냐 대야 막 예 몸이 좀 피곤하겠네요 진짜. 전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선임의 관심들을 좀 즐기는 편인데요. 관심이 많다는 건 그만큼 내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이제 전역을 앞둔 말년 중이기 때문에 군 생활 끝자락이 될수록 관심이 좀 사실 저한테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넌 이제 곧 나갈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쵸.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사실 뭐 이 안에서도. 네, 그래서 좀 외로운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중간만 간다는 게 딱 선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지랖을 부리지도 않으면서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그런 좀 관심들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꽁트 속 소대장의 행동을 보면 학교 다닐 때 왜 엄마들 치맛바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생각났는데 정희병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다림질해주고 범인이 써있는 추리 만화책을 주고 해주려면 제대로 나 해주지. 아 근데 생각하면 좀 싫을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리고 저는 와닿았던 게 아까 그 칼각, 그 전투복의 칼각, 이게 생명인데 그거를 거기까지 다 다려놨잖아요. 여기서 잠깐 리피의 군대 TMI 안 짜왔어요? 아 뭐 하나 뭐 만들었어요. 아 이거 짜오기로 했잖아. TMI 이게 투머치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너, 머리 속에 이렇게, 이렇게 리피의 아니야. 군대 TMI 괜찮잖아. 너무 무서운데? 이건 같이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일명 개구리 군복이라고 불렸던 저 때. 네, 맞습니다. 구형 군복이라고 하면은 칼주름이 생명이었던 시절이에요. 그럼요.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칼주름에 목을 맸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외출용 제복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투복에 뭐 줄이라도 좀 잡아야 폼이죠, 폼. 폼. 폼이 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달아야 되냐? 네. 보통 상의 뒤편에 합니다. 등 위쪽이죠. 등 위쪽에 뭐 부대마다 다르지만 이제 가로 두 줄에서 세 줄 정도. 좀 오버하면 다섯 줄 잡는 분도 봤어요. 가로로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네, 가로로. 무조건 가로입니다. 상의 안쪽 주름 잡을 부위에 이제 딱풀을 바릅니다. 딱풀을 바르고 딱 접어서 다림질을 하면 칼주름이 쫙 생기죠. 오래 갑니다. 그리고 대박. 이게 이제 사실 근데 밖에 나가면 몰라. 모르죠. 안 보여. 그냥 군인이죠. 왜? 네. 아무도 몰라봐요. 오, 야, 저 사람은 주름이 다섯 개야? 사회의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맞아요. 본인만의 어떤 자부심인 거지. 예. 리피의 군대 TMI 투! TMI 투! 짜봐요. 액션 짜와. 네, 너무 창피해. 그러면 아까는 이제 개구리 군복이라고 하는 예전 군복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요즘 군복, 디지털 군복이라고 하죠. 네. 디지털 전투복은 다림질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똑같은 군복인데 네. 뭐 NO! 네. 안 됩니다. 오, 안 돼요? 군복 자체에 적외선 산란 기술이 적용이 돼 있어서 이제 열을 가하면 방수 기능 등등 전투복의 기능이 벗겨집니다. 아, 기능이 안 있구나. 또. 네. 기능성이기 때문에 휴가 나갈 때도 다림질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아시겠죠? 재미있는 리피의 군대 TMI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자, 그럼 이제 꽁트 속의 인권 침해 판정 해야 될 시간입니다. 소대장의 과도한 참견 때문에 힘들었던 정희병. 이런 행동은 정희병의 인권을 침해한 걸까요? 해당 내용은 인권 침해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정희병을 도와주려고 하셨던 거고 뭐 보면 만화책이나 음료수 같은 것들도 다 사비로 사서 이렇게 하셨던 거기 때문에 인권 침해라고까지는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아까 정희병이 했던 것처럼 더 이상 도와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뭔가를 시킨다면 정희병 입장에서는 이제 간부의 말을 거절하기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그렇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소대장이 이렇게 정희병에게 과도한 헬퍼를 자처한 이유는 동료들의 따돌림을 이 소장님이 감지를 했기 때문인데 꽁트보다 더 심각한 건 따돌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는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네, 따돌림은 인권 침해가 맞습니다. 사실 따돌림이라는 행위는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적대적인 행동으로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동이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따돌림 행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행복 추구권, 인격권, 명예권,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등을 모두 침해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에서는 이러한 병역 내 따돌림 등의 악습을 철폐하기 위해서 군인의 지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에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가하거나 직권남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가장 난처했던 사람은 정희병이었어요. 선임한테 또 눈치를 봤던 것도 그렇고 원치 않았던 소대장의
과도한 관심도 불편했고 이렇게 관심, 뭐 참견을 현명하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거절이 진짜 어렵거든요. 맞아요. 저도 거절 진짜 못하는데 만약에 예를 든 상황으로 저보다 한참 윗사람이신 굳이 강조 안 하냐고 비웃으면서 김대희 선배님께서 저에게 그러셨다면 정중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배님 절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건 너무 감사드리지만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한번 잘 처리해보겠습니다, 선배님! 네가 알아서 잘 못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제가 또 이거 고쳐나가야 할 저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저의 알을 깨보고 싶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알을 깨겠다. 저만의 알을 깨겠다, 이런 식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배님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예쁘게 기분 나쁘시지 않게 조곤조곤 잘 얘기하면은 굉장히 선배님도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그 관심이 좀 부담스러우면은 관심법을 써보는 건 어떨까? 아, 설마했는데. 아, 관심법만 잠깐만. 지금 살짝 현타가 온 것 같은데 얘기도 하기 전에. 네? 네, 맞아요. 네. 관심법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눈을 가리고 누구인가? 나한테 쓸데없는 관심을 보내는 게 누구인가? 이러면 누구인가? 비슷해. 비슷하다. 네, 이러면 조금 관심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절의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절대 여지를 주지 않는다. 나의 노는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명확히 말하는 것이다. 단호함은 죄가 아니다. 자, 정의병도 이를 잊지 않고 예의 바르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병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싸는 장병 밀착형 맞춤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라면 그 고민 행궁이가 말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빈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다나카입니다. 네, 자 우리 행궁기가 얼마 전에 300회를 맞이했었잖아요. 네. 기억하시죠? 다들 성대하게 드레스까지 차려입고 시상식까지 저희가 또 했었고요. 네, 네, 네. 그 행군 어워즈 기억하시죠? 저희 못 받았던 그 어워즈. 거기에 그래도 수상하신 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장병 여러분들을 만나러 다나카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 나와주셨을지 오늘의 멘토님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대박! 충성! 다나타 제21대 멘토로 출연했던 너튜버 효자손 박진철입니다. 무궁무진한 충성마트 맛의 세계를 사실 1회 출연만으로는 다시 보여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저분이 그 덕분에 조회수 향상을 받으셨던 주인공이죠. 박진철 멘토님. 자, 일단 뭐 수상을 다시 한번 저희가 축하드리고요. 상 받고 어떠셨어요? 덕분에 조회수 향상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감사드리고요. 장병 여러분에게 이제 감사의 무리를 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뭘까요? 제발. 오! 충성마트 꿀조합 레시피 2탄. 먹는 거다. 역시 구간이 명관이죠. 그리고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늘 먹는 것만 먹고 버티기에는 18개월이 너무 긴데요. 그렇죠. 2탄에서는 이제 행궁기야 장병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코스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코스 요리. 와, 와, 코스 요리, 코스 요리. 와, 코스 요리. 하대. 아, 근데 조금 제가 그래도 나름 좀 많이 먹어봤거든요. 의심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충성마트에서 코스 요리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복잡할까요? 어렵고 복잡하죠. 복잡하고 어렵고. 여러분, 저 국방TV 조회수 1위 고자손입니다. 야! 제게 불가능은 없고요. 자, 그럼 코스 요리의 시작은 뭐죠? 애프타이저! 식전빵! 식전빵!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입맛을 도질 애프타이저 바로 이겁니다. 뭘까? 감자빵! 오! 뭔 뜻이야?
잼이 들어가나? 이게 뭐예요? 사실 이제 잼을 발라먹는 빵이라고 해서 다 뻔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하지만 제가 뻔한 걸 가져왔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번 먹으면 중독에 빠질 만한 잼빵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럼 한번 재료부터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모닝빵, 여기 네. 모닝빵, 그리고 설탕, 여기 있는 딸기잼. 재료도 간단하고요. 방법도 간단하고 맛은 안 간단한 안 뻔한 잼빵. 꼭 모닝빵은 아니더라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빵식 나올 때 나오는 이제 햄버거빵이라던가 핫도그빵으로도 이제 충분히 가능한데요. 제가 이제 조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목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네네. 진짜 이성균 씨. 어, 맞아요. 비슷한 거 너무 좋아. 자, 우리 첫 번째 주문이다. 자, 우리 첫 번째 주문이다. 자, 그러면은 먼저 빵을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네. 빵에 이제 잼을 골고루 발라주셔야 됩니다. 네. 저렇게는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네. 딸기잼 되게 그냥 저렇게는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너무 뻔한데요? 아, 맞습니다. 설탕이 의외네요. 잼을 이렇게 잘 이렇게 발라주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설탕을 네. 조금씩 솔솔솔 이제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네네네. 포인트는 여기서 전자레인지에다가 이제 30초를 돌려주는 건데 따뜻하게 먹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포인트고요. 제가 30초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기에 또 설탕까지 뿌렸으니까 저게 30도면 삭하고 야. 아는 맛의 조합이라서 좀 더 괴로운데 저번처럼 다 끝나고 먹나요? 아니면은 지금 중간에 바로 주시나요? 지금 벌써 냄새가 조금씩 풍겨오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코스 요리인 만큼 제가 바로바로 시식을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코스 요리니까 우리 우아하게 먹어야지. 아, 그래야겠다. 약간 빵떡. 어머 진짜 우아하게 담아주셨어. 어떡해. 어머. 감사합니다. 야. 우와! 너무 예뻐. 오, 딱 적당히 미적지근하네요. 미적지근. 일단 내부를 살짝 볼까요? 빵을 차게 드시는 것보다도 따뜻하게 드시면 또 맛이 좀 색다를 수가 있고요. 아. 딸기잼이 달지만 또 새콤한 맛이 있거든요. 근데 설탕이 뿌려져서 그런지 달달새. 달고 달면서 새콤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맛 맞는 것 같아요. 모닝빵에다가 딸기잼 발라 먹는 그 맛인데. 맞아. 그러니까 딸기잼 네. 맛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거기에 근데 씹다가 설탕 맛이 같이 올라오는데 그게 왜 고급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맛있다. 맞다. 약간 모닝빵 위에다가도 설탕을 한번 뿌려서 글레이즈 돌리면 궁금해. 드디어. 저 하나만 저 하나 더 주세요. 너무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사실 코스 요리는 좀 느리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음미하면서 다음 음식을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도 다 먹었는데? 다 먹었는데? 저도요. 이쯤에서 다음 코스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네. 바로 이겁니다. 어? 메인이야? 살르보나라. 살르보나라. 살르보나라? 까르보나라를 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그 첫 메뉴가 아마 까만이었죠, 까만. 맞아요, 맞아요. 까르보나라 만두. 오, 맛있었는데. 맞습니다. 남자들이 느끼한 거 싫어한다는 편견은 높. 생각보다 까르보나라 좋아하는 남자분들 굉장히 많고요. 특히 군대에서는 이것만 있으면 까르보나라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쌀국수. 아, 저거 알죠. 네네. 여기 몰라요? 보이는 흰 우유. 네. 아, 쌀국수로 까르보나라. 아니, 저게 돼? 우유로? 아니, 재료가 딱 저 두 개예요? 그렇죠. 재료가 정말 간단한데요. 부식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저 쌀국수가. 저 쌀국수가 부식으로 나오는구나. 네, 자주 나오는데. 네, 자주 나옵니다. 호불호가 되게 커요. 안 좋아하는 사람 진짜 안 좋아.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는. 아, 네. 저 때는 뭐 저런 부식은 상상도 못했는데. 사실은 저 때는 한 달에 이제 두 번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사실 물만 부어도 정말 맛있게 쌀국수를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우유만 있다면 군대가 잠시 이탈리아로 변신하는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궁금하다. 네, 한 점씩 다 드시죠. 먼저 쌀국수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열면 가장 핵심인 게 여기는 분말 수프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분말 수프를 다 담으면 안 되고요. 절반 정도 잡아주시고 절반 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좀 싱겁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약간 좀 싱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넣어줘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절반만 그렇게 넣어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긴 약간 자작자작하게 먹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유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부어요? 네, 맞습니다. 응? 돼지 탄 거를 좋아하시면 이제 200ml 우유 한 팩
그리고 소스가 좀 이제 자작한 걸 좋아하면은 이제 우유 한 개 반 정도 부어주시면 되고요. 물 대신 우유를? 네네네네. 우리 효자 손님은 개인적으로 어느 비율을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약간 되적한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200ml 정도? 네, 200ml 정도.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기호에 따라서 뭐 250, 뭐 300 그렇게 넣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딱 200 정도만 넣고 전자레인지 2분 그렇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2분만 돌리면 좋겠어요. 2분을 돌려준 다음에 이따가 한번 저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렇게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거 볼 시간이 없죠. 아, 이 시간에 그냥 너튜브 영상 하나 보면서 기다리는 게 어떨까요? 진짜요? 좋아요. 그런 국룰을 사실 안 따라줄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 제 채널에 인기 영상 중에 여기 계신 이제 라떼 군인 그리고 요준 군인 분들께서 모두 이제 공감할 만한 영상이 있는데 함께 보실까요? 네. 네. 사실 그게 출연 조건이었잖아요. 요거를 틀어주는 조건으로 나오신다고 해서 예, 틀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작업. 아, 작업. 아, 진짜 너무 싫어하시는데요? 영상을 좀 멈춰주시겠어요? 왜냐면 2분이 다 돼가지고 2분이 지나면은 이 안에 있는 이제 쌀국수를 빼서 한 번씩 이제 저어줘야 되거든요. 밑에만 이제 익어버리기 때문에 네. 이게 꼭 저어줘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면이 위에는 하나도 안 익을 수가 있어서 저어준 다음에 다시 2분 정도 돌려주시면 또 돌려요? 또 2분 돌리는 거예요. 우유 맛이 강하게 나진 않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돌려보니까 이제 수프랑 이제 잘 섞여서 우유 맛이 절대로 나진 않고요. 눈치 봐. 어떡해. 와, 저게 행복이었죠. 아, 재밌네요. 지금 냄새가 막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 이제 지금 막 다 됐고요. 이제 열어 보면은 제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냄새가 진짜. 다 이렇게 꺼내게 되면은 안에가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이제 변해 있거든요. 네. 와, 냄새 봐. 와. 까르보나라처럼 이런 식으로. 진짜 까르보나라 냄새가 난다. 납니다. 정말로. 희한하다. 너 진짜 까르보나라 냄새 나. 근데 여기에서 조금 진짜 까르보나라 진짜 이탈리아의 그 느끼함을 느끼고 싶다면은 계란 노른다. 치즈 한 장. 딱 올려 가지고 전자레인지 살짝 또 돌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까르보나라랑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드셔 보셔야죠. 네네. 와. 기대된다. 자동 박수. 아, 어떡하지? 오호, 많이 준다. 쌌어. 감사합니다. 오, 야. 따뜻해. 따뜻해. 실제 이게 배식 받은 걸로 하면 되니까 또 가성비도 진짜 좋은. 네, 맞습니다. 그런 음식이잖아요. 쌀국수랑 우유 맛 무려져. 우와, 냄새 봐. 잠깐만, 이거는. 면봐.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와. 이 꾸덕꾸덕함. 와우. 대박이다. 야.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들어갔네,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쌀로보나라다. 이거 뭐예요, 진짜? 진짜 맛있다. 이거 근데 이거 레스토랑에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쌀국수하고 까르보나라를 동시에 먹는 것 같아. 맞아요. 맛이 너무 잘 어울려. 부식으로 나오는 이 쌀국수가 호불호가 되게 심하거든요. 저도 잘 안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이건 진짜 맛있어. 야, 이거 짬파구리 잡겠는데요. 네, 진짜 괜찮다.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거는 실제로 병사분들께서도 먹고 계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군대에서 먹으면 더 맛있죠.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별식인데? 먹고 싶어. 우유만 넣는 게 어떻게 까르보나라 맛이 날까? 다 먹었어. 수프 양을 또 적절하게 넣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거 진짜 해먹어야겠다. 괜찮다. 진짜 이거는 완전 맛있네. 우와, 이거 진짜 최고다. 여러분을 만족시킨 이제 메인 디시까지 만나봤으니까요. 네. 다음 단계는 밥 배랑 저희가 이제 따로 있는 그 배. 오늘의 디저트 바로 이겁니다. 디저트 배. 우와. 매콤 참크. 장병들은 참크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요. 참치 크래커.
충성마트에서는 약간의 사치템이고 나름 고급 과자로 통하는데요. 예비역들에게도 사실 참 크는 군대의 추억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별미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거는 충성마트뿐만 아니라 그냥 편의점에도 많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원래 군대에서 먹는 간식인 거는 몰랐어요. 솔직히. 맞습니다. 크래커 위에 이제 참치 샐러드 듬뿍 얹어 먹으면은 너무 맛있는데요. 근데 이제 먹다 보면은 우리 이제 자연스럽게 또 새로운 맛을 원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가급적 가볍게 뭔가를 한번 얹어 보시죠. 재료는요? 바로 참치 크래커와 맞다땡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오, 오! 대박! 아, 저거 그거네. 참치랑 아이스크림을 먹는. 와, 아이스크림이 좀 특이한데요? 아, 저는 저 맞다땡이 저것도 특이해. 맞다땡이 진짜 세거든요, 간이. 아, 네. 크래커 위에 이제 참치 샐러드를 이제 원하는 만큼 너무 많이 하면은 이제 참치 맛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만 이런 식으로 밑에 깔아줍니다. 참치 샐러드에 아이스크림을 올리나고요? 네, 맞습니다. 오? 저게 어울리나? 정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먹어보시면은 네. 정말 스윗 창크 바로 탄생합니다. 오, 네. 제가 이제 이 아이스크림을 탔는데 꼭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충성마트의 아이스크림 원탑 라보땡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취향대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나 왜 상상이 안 돼? 이번에 이제 매콤 창크인데요. 만드는 방법은 이제 똑같은데 크래커 위에다가 참치 샐러드를 올리고 여기 있는 맞다 땡만 한 스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저건 맛있을 것 같다. 부드러운 근데... 참치 샐러드와 그리고 매콤한 맞다 땡이 만나서 완벽한 디저트로 이제 재탄생이 되는데요. 약간 과자랑 저 맞다 땡을 먹는 게 상상이 잘 안 되네. 이렇게 두 가지 버전 완성됐습니다. 빨리 먹어봅시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저... 스윗 참크 갑니다. 요거 가로수길 하나 냅시다. 야, 이거 진짜 특가대로. 한 가지 맛이 아닌데 이거. 이거 뭐더라? 야, 여러 맛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혀를 막 치면서 오는데. 처음 먹는 맛이에요. 맞아. 이 조합 자체가. 근데 나쁘지 않아. 좋아요. 네. 너무 신선하다. 매콤 창크를 좀 궁금한데 이거 진짜 맛있네. 아, 매콤 창크는 밥 한 숟가락이 생각나네. 아, 맞아요. 밥 한 숟가락이 생각나. 매콤 창크는 맥주 안주인데요. 맞아요. 맥주 안주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생각난다. 네. 맛있다. 어떻게 디저트까지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맞아요. 짱짱. 하지만 아직 끝났나요?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네, 입가심할 수 있게 상큼한 음료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아, 음료까지. 네네네. 대박. 바로 이겁니다. 빙? 사이다와 메론 아이스크림인데 메론 상큼 달달한 칵테일의 대명사인 혹시 줌벅 아시나요? 알아요. 입문 칵테일. 맞습니다. 색깔도 맛도 비슷한 무알코올 칵테일 바로 메론벅입니다. 메론벅. 네, 맞습니다. 여기 사이다는 이제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이제 넘치기 때문에 반 정도만 따라서 요 메론바를 돌려주십니다. 이야, 벌써 맛있겠다. 돌려준다고. 그러니까 맛보지 않아도 벌써 지금부터 맛있습니다. 와우. 어머, 색도 어머. 변하고요. 오, 색깔이 변하네요. 네네, 이런 식으로. 오. 바로 시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드신다고요? 어머, 한 개씩 주시네. 돌려 먹어야겠구나. 우와. 그럼 다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건 이제 호불호인데 네. 한 30초 정도, 20, 30초 정도만 돌리신 다음에 맛을 한번 보시고 너무 괜찮다 하면 그 원샷 하시면 되고요. 네. 너무 좀 약하다 하면 좀 더 돌려주셔도. 와, 색깔 봐. 오! 그러니까. 향 미쳤다. 그러니까 향. 어머. 대박이다. 살짝 마셔봐요. 그 밀키땡 업그레이드 버전. 오! 그냥 파는 것 같은데? 네. 너무 맛있다, 이거. 원래 파는 그 기성 제품 같아요, 그냥. 조수 그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돌려서 하고 뭐 다 돌려서 맞아요. 해보셨나요, 혹시? 네, 기호에 따라서 뭐 아이스크림 종류를 바꿔서 뭐 이제 꽈배, 꽈... 네, 꽈배기. 네, 맞습니다. 그 아이스크림으로 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스크림으로도 충분히 메론 향이 너무 좋네. 그러네. 야, 이제 탄산 음료만 먹기에는 재미없을 때 메론버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어떨까요? 아, 최고예요. 이거 약간 두 개인 것 같아요. 섞고 농도가 맞으면은 아이스크림 먹고 음료 마시면은 딱인데요. 이런 거 좋아, 가성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 에피타이저부터 이제 음료까지 제가 준비한 코스를 아직 다 안 드셨죠? 네. 아, 먼저 들어가세요. 네. 천천히 먹고 할 테니까. 얘기하세요. 네. 듣고 있어요. 귀는 열려 있으니까. 아. 어떤 음식이 가장 입맛에 맞으셨나요? 저는 이거. 먼저 들어갔어요. 네. 마지막 이 맛이 와 완전 강타다, 강타. 와. 저도 너무 다 치즈여서 고르기가 힘든데. 가장 기발했던 거는 쌀르보나. 생각도 못한 레시피였어요. 맞아. 메론벅. 메론벅은 이거는 거의 완성. 완성형이다, 이건. 완전 100%. 저는 쌀르보나라. 저는 원래 까르보나라를 좋아하고 그 컵라면 쌀국수를 안 좋아하는데 그 진짜 보통 까르보나라보다 훨씬 맛있었던 것 같아요. 식감이 일단 면이 얇아갖고 그 탱탱함 그리고 쫄깃함 그게 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사실 맛도 맛이지만 제 경험상 충성마트에서 해먹으려면 얼마나 간단한지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늘 제가 준비한 메뉴는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게다가 또 이제 보급을 받을 수 있는 재료들도 있으니까 주머니 사정 넉넉치 않은 우리 장병들이 더욱 좋아할 법한 메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항상 찾게 되는 냉동 말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도금은 특별한 레시피로 남은 군생활도 맛있고 건강하게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트버 효자손 박진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급하게 먹었던데. 우리 박진철 멘토님 덕에 아주 충성마트에서도 이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학과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군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례 행군.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인이 생기면은 친구한테 꼭 소개를 해주고 함께 만나는 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가 편하고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클럽을 셋이 같이 갔어요. 그 누가 잘못한 거지? 눈치 없이 거길 왜 끼어? 우리 친해져도 그것도 웃기다. 그쵸, 그거 큰일 나죠.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초라한 토익 공부가 아닌 성공적인 끝맺음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게 연습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또 토익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모르분자 있으면 바로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군대에서 해야만 하는 가장 큰 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수능보다 오히려 쉽습니다. 토익 목표 달성 제가 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드랍 더 빗. 찢었어요. 다 찢었어. 오케이.